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나라가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이제 중앙에 크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왼쪽 부분이 다 빼앗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새롭게 땅을 먹게 됐습니다. 쿠자이트가 기병 국가라서 수성전에 약해서 쉽게 먹었는데 계속 쿠자이트 땅을 먹게 될것 같습니다. 빨리요. 했다. 오, 상대 공성을 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야, 너 되게 잘 맞춘다. 오, 공성 좀 부서졌어. 아, 이러면 사다리 얹겠네요. 빨리 가서 막아야겠다. 오메, 이게 뭔 일이요? 내가 진정한 수성병기다. 내가 진정한 수성병기여. 올라오질 못해. 왜 내려가? 왜 내려가? 후퇴하는 거야? 벌써 후퇴하면 어떡해? 뭐 잡지도 못했는데 70명밖에 못 잡았는데. 뭐 그래도 이겼으니까 한번 나가서 잡아먹어 볼까요? 어, 잡았다. 다 잡았고요. 오늘은 딱히 더 먹은 거는 이거 성 하나뿐인데 본대를 깼네요. 쿠자이트는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싸우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뭐 포로도 쌓였거든요? 9명이나 있죠? 참수하겠습니다. 포로 처형. 그녀를 처형합니다. 실제로 죽이면 더안 나오겠죠? 다 죽여도 나올 수 있나 보자고. 마지막, 아홉 번째. 아이고, 뭐야. 뭐, 갑자기 끝나버렸네? 어찌됐건, 잔뜩 죽였습니다. 뭐야, 이거. 정직한 자질을 잃었습니다. 기만의 자질을 획득했습니다. 뭐,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뜩 죽였는데. 아, 이 킬로그 보이시나요? 얘네 클랜. 야, 클랜에서 엄청 죽었네. 아, 많이 죽이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죽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귀족들이. 더 열심히 죽이겠습니다. 어? 군대가 또 있어? 왠지 이길 것 같은데? 5대5인데? 방금 징집해 왔기 때문에 약하죠? 기병들도 좀 경질 낮은 애들도 섞여서 왔네. 야, 교환비 초록색인 거 너무 아름답다. 이겼습니다. Enough. Enough. 또 참수당할 녀석들 다 데려왔고요. 야, 5명. 잘 가. 지옥하, 지옥하. 태어나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수십 년이었지만, 목치면 한순간이죠. 자, 다 지옥 보내줍니다. 오늘만 14명의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잡았다. 승리. 뭐야? 쿠자이트의 평화 제안. 서부 제국의 통치자가 전쟁으로 파괴된 쿠자이트의 평화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오, 제국 퀘스트가 멸망시키지 않아도 끝나네요? 와. 이런 예상, 상상도 못 했는데요? 스트루지아는 뭐 했다고 이렇게 아파하는 거야? 야, 저 사실 한 2일에서 3일 정도 쿠자이트 땅은 하루 이틀이면 다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은 다음에도 계속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사들이 남아서 이제 계속 게릴라를 하니까, 이렇게 메인 적당히 끝내줬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하자면 생각보다 위에 많이 안 뺏겼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 뺏겼네요, 이쪽은. 완전 뺏겼는데 우리 제가 지배하는 도시까지 라인이 넘어왔습니다.
저는 반란을 처리하고 천천히 갈라 그랬는데 좀 고민이 되네요. 바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쪽 군단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반란을 막으러 가면 저도 공격에 나가야겠네요. 아, 공격으로 가네. 그냥 반란을 처리 안 하고. 내가 반란을 처리해야겠네요. 야, 반란군 왜 이렇게 많아? 400이나 있네? 병질 차이가 나서 밀것 같긴 하네요. 마무리. 라즈 갑니다. 승리. 자, 반란 진압됐습니다. 이제 진짜 합류해야겠네요. 일단은 이쪽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래쪽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되는 게, 아래쪽을 막고 위를 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위를 다 밀어버리고, 사실 파란색은 별로 안 되거든요? 별로 안 되지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많죠? 이렇게 보면은, 이래도 많네? 세력을 좀 봐야겠네요. 블란디아는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강력하고요. 스트루지안 진짜 약해요. 3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스트루지안은 보병이 강한 국가입니다. 보병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성전에 좀 강하죠. 그래도 뭐 워낙 지금 약해서 스트루지아를 먼저 마무리하는 게 낫겠죠? 가문수 자체도 별로 안 됩니다. 9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메인 퀘스트가 나라를 많이 압박해두면 미리 끝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마음도 더 편해졌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미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은 파란색을 밀어서 화평 상태로 만들고 싶네요. 그리고 블란디아만 처리하면은 메인 퀘스트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